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칭키 암호했죠. 저번 시간에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대칭키 그때 했던 게 이제 우리가 데스하고 시드까지 했고 오늘은 AES하고 아리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야 될게 DS하고 시드는 페이스탈 구조고 그래서 암호하고 복호화가 완전 일치한다라고 했죠. 암호화의 역순위 복호화고 SPN 구조가 AES하고 아리아인데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이 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SPN 구조가 더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암호화에서 AES가 뭐 DES나 CD보다 더 강력한 뭐 거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 암호가 이런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텔 구조가 이걸 또 이렇게 하면 페이스텔 구조하고 그 다음에 뭐 SPN 구조 중에 이걸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SPN이 더 강력한 뭐 암호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이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SPN 우리가 암호화가 강력하다 아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판단하냐면 블록 사이즈, 두 번째는 키 사이즈, 키의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라운드 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텔이든 SPN이든 어떤 게 강력하다 하면 이세 개가 길면 길수록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사이즈가 크고 아니 뭐 블록 사이즈가 작고 뭐작 블록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긴 않지만 그다음 키 사이즈는 아주 크고 라운드 수를 아주 많이 돌리는 거죠. 라운드 수를 권투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돌리는 횟수 이걸 많이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페이스텔이 됐든 SPN이 됐든 그 애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SPN이 페이스텔보다 더 강력한 뭐 암호화 도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AES하고 아리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ES의 기본 개념, AS 특징, AS 분석에서 키 스케줄, 각 라운드별로 수행되는 변환, 애드 라운드 키,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컬럼, 이걸 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정말 많은 것들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에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거에 시험이 나오냐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페이스텔 구조 특징. 그 다음에 뭐 SPN이 특징 같은 거. 그래서 페이스텔은 뭐 데스가 있고 CD가 있다. 그 다음에 SPN 구조에는 뭐 AES하고 아리아가 있다. 그리고 이게 키가 뭐64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 키 사이즈 이게 56뭐128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이것들 키 사이즈 그다음에 라운드 수 이것들이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국에서 만든 암호화에 대해서 넣는 거. 데스 아리아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 LEA 지금 이제 오늘 할거 LEA 헤이트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걸로 내는 거지. 한국에서 만든 뭐 암호화 그 종류가 뭐냐 이걸 문제를 내는 거지. 이거에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이제 넣어 놓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만약 합격을 한 후에 암호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시험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AES를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제가 집어넣은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자세하게 설명도 못 들을 뿐더러 제가 암호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설명을 못할 거예요. 이거 설명 드리는 이유는 시험에서 나와서 설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틀리면 돼요, 한 문제. 네. 이게 만약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건데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는 이걸 할 거예요. 어떻게 로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혹시 나오면 그때 기억나면 기억나는 것만 쓰면 되니까. 혹시 실기에 나오면 이제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스트라고 SPN 구조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게 블록 사이즈는 키 사이즈, 라운드 수,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암호화 키 종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키포인트는.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리아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될 거니까, 이제 헤이트, 하이가 아니라 헤이트, T가 빠졌고, 헤이트죠. 그 다음에 LEA, LS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만든 게 중요하죠. 한국에서 만든 건 아리아, 헤이트, LEA.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헤이트, LEA, 또 뭐, 시드. 아시겠죠? 그게 키포인트라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 AES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기본 개념.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고급 암호화 표지는 2001년 NIST, 이거 외우라고 했죠. NIST.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제정된 암호화 방식이다. AES는 두 명의 벨기에 암호학자인 존 뎀,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게 만든 게 레인달이에요. 이게 레인달,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기반하며 AES로 불리는 암호화 알고리즘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다. 1977년 공포된 데스를 대체한, 데스를 20년 동안 데스가 표준이었는데, 이걸 대체시킨 게 미국에서, 응? AES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죠. 레인달과 AES의 관계. 리스트에서, 미국 리스트에서 이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DES를 사용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이게 너무 쉽게 깨지는 거예요. 문제는 쉽게 깨지니까 차세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름을 AES로 하겠다고 미리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세계 암호학자들한테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제출하라고. 그래서 벨기에 학자 두 명이 레인달이라는 자기들 이름이 레인달 이름을 만들어서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서 출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한 거죠, 여기서. CD 같은 것도 출품했을 거고, 우리나라도 출품했죠, CD. 했는데 그때 이제 당첨된 게 레인달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AS라고 부를 수도 있고 레인달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AS라는 이름을 짓겠다고 하고 여기 AES라는 타이틀로 공모를 한 거고, 그 공모한 것 중에 벨기에 두 암호학자가 레인달이라는, 자기들이 이름 붙인 레인달이라는 걸 출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AES는 바로 레인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ES 특징, 중요한 게 그거죠. 블록크기 128 비트 452.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걸 해야 되겠네. 이제 이게 다 아시겠지만 비트가 있고 바이트가 있죠. 그다음 오드가 있습니다. 오드. 컴퓨터에서 비트는 한 비트. 그죠? 바이트는 8개 비트가 모여서 한 비트가 되는 겁니다. 한 바이트가 되는 거죠. 바이트가 8개가 모여서. 그리고 오드는 4개의 바이트, 4바이트가 모여서 하나의 오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오드라고 하면
4, 5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4, 이 말을 풀어 쓰면 4 곱하기 5두는 한 5두는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 곱하기 8이죠. 바이트는 8개 비트니까. 그래서 4, 4, 16, 16 곱하기 8은 얼마? 128. 그래서 4, 5두는 128 비트가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4바이트. 그래서 1, 5두는 4바이트고, 1, 5두는 4바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4바이트고, 이걸 비트로 계산하면 32비트가 된다. 32비트, 그러면 4바이트고, 4바이트는 비트로 32비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128비트, 출력도 128이에요. 그러니까 평문도 128비트씩 블록 자른다. 128비트씩 블록 자르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 암호문도 128부터, 키 그리는 128비트, 192, 256, 세 개가 있죠. 128, 192, 256. 이걸 외우기 싫으면 4, 5도, 6, 5도, 8, 5도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죠. 4, 5도, 6, 5도, 8, 5도 하면 이 계산이 바로 되니까. 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128, 192, 256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4, 5도, 6, 5도, 8, 5도 하고 그 이제 계산해서 이제 값들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키 길이는 셋중 선택 가능하다.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128비트를 선택하면 속도는 빨라지겠죠. 256으로 하면 속도는 늦어지지만 암호를 풀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라운드 수는 128일 때 10번 돌리는 거예요. 10라운드를 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도일 때 12번 라운드 도는 거예요. 85도면 14번을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견고한 거예요. 이 비트 수가 커질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죠. 매 라운드가 128, 192, 256 비트 단위로 출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콤마로 하죠. 선택된 키 길이 종류 128, 192, 256에 따라 라운드 수는 10번 돌지, 12번 돌지, 14번 돌지 정해진다는 거죠. 실제 라운드 수는 초기 라운드가 있어서 라운드 플러스 1이다. 뭐 이건 옛날 하면 별로 안 되고 라운드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10라운드면 11라운드 돈다는 거, 실제로. 12라운드면 13번 돈다는 거고, 14라운드 15번 돈다는 거죠. 예. 각 라운드별로 원래의 키에서 유도된 라운드 키를 갖도록 키 확장이 이루어짐. 여기서 원래의 키는 초기 라운드에서 얻어진 것을 말함. 라운드 키, 이를, 이 10라운드면, 10개의 그 라운드 키, 암호 키가 필요하거든요. 10개, 12개, 14개. 그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암호화. 그러니까 들어 초기 암호화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10개, 12개, 14개 제너레이션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전번에 얘기했던 데스나 뭐 아리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초기 라운드가 뭐냐면, 초기 라운드에서 어떤 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10개, 12개, 14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 시발점이 뭐냐? 이거랑 초기 라운드 0번째 라운드에서 얻어진 그 키값을 가지고 10개를 만들든 12개를 만들든 14개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이것들은 그냥 공부 차원에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안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오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만 나오는 것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AS가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페이스타 구조는 암복화 과정이 암호화의 역순이다. 똑같다. 근데 SPM 구조는 암호화 과정과 복화 과정이 틀리다. 그럼 어떻게 틀리는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공부할 때 이해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SPM 구조가 왜 암호화 과정과 복화 과정이 틀린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페이스텔 구조 같은 경우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이드 라운드 키 거치고
함수죠. 서브 바이트하고 시프트로우, 믹스 칼럼, 애드 라운드 키, 서브 바이트, 시프트로우, 애드 라운드 키 이래서 암호화 시켰어요. 복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드 라운드 키, 시프트로우, 서브 바이트, 애드 라운드 키, 믹스 칼럼, 시프트로우, 서브 바이트, 애드 라운드 키 이렇게 역순으로 가면 복호화가 돼야 되는데 SP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애드 라운드 똑같죠. 그다음 시프트 로우가 아니라 이닛 시프트 로우이고 서브 바이트가 아니라 이닛 서브 바이트로 들어가는 거고 애드 라운드 키가 아니라 이닛 믹스 칼럼. 틀리죠. 암호화하고 복호화 과정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ES, SPN 구조는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이 전혀 다르다.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AES 과정을 보면 초기 라운드 수가 있는데 이 라운드 수에 있는 애드 라운드 키가 있잖아요. 이걸 거쳐서 어떤 키가 나올 거예요. 키가 자 128비트가 있죠. 128비트가 있죠.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애드 라운드 키를 통해서 어떤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10라운드면 10라운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10라운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10라운드, 난 10라운드라고 했을 때 10라운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9번 돌아가고 마지막 한 번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라운드 경우에 11번이란 뜻이 이게 1라운드, 이게 9라운드, 10라운드, 그 다음에 파이널 라운드가 1라운드, 그래서 11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여기에 보면 10라운드가 들어가야 되잖아. 10라운드, 10번 돌거 아니에요. 이 로직이 10번 돈다고요.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컬럼, 애드 라운드 키 1번.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또한번 돌릴 거란 말이야. 계속 10번을 돌릴 거라고, 10번을. 그때 각 라운드마다 라운드 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라운드 키는 어디서 만든다? 애드 라운드 키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10개면 10개를 제너레이션하고 12개면 12개를 제너레이션하고 14개면 14개를 제너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 키들 10개, 12개, 14개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각 라운드 키가 돌아가는 거죠. 몇 번? 10라운드면 9번 돌아가는 거죠. 같은 로직이 한번 끝나면 한 라운드 끝나는 거고 그 값의 결과치를 또 받아서 또 돌리는 거고 그 값의 결과치를 받아서 또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10번을 쉐이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키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라운드가 이제 서브 바이트 시프트로 이거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역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면 된다. AES는 최소 128개 및 최대 256개 비트에 32비트의 배수가 될수 있는 블록 및키 크기로 지정된다. 128비트가 4x4 형렬로 된다는 거죠. 우선 룰이 있어요. 4x4 형렬로 만들어야 돼요. AES 특징은 뭐다? 4x4 형렬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 둘, 셋, 4x4, 1, 2, 3, 4, 1, 2, 3, 4x4 행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1, 2, 8이면, 그러면 두 개로 나누면 이제 64가 되는 거고, 64. 그럼 64가 4개가 되려면, 128 되면 128을 4416 16개로 나누면 16 128 계산기로 잠시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기 128을 16개로 만든다면 한 바이트씩 만들어요. 한 바이트씩 맞죠? 이 오드로 하면 이게 128이 바이트로 하면 8864 16바이트잖아요. 16바이트. 16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 2바이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바이트죠. 16바이트가 128바이트인지 한번 하면 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래서 6, 8, 48, 8이는 8, 그래서 128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행렬 구성할 때 1, 2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AS 특징이에요. 4x4 형질로 무조건 구성해야 돼요. 지금 1, 2, 8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1, 2, 8 가지고. 그래서 4x4 형질로 해서 한 열에 총 4바이트씩 4일로 구성하는 거죠. 표현되면 기본 연산은 바이트 단위로 수행된다. 바이트 단위로 수행되는 거예요. 연산할 때 이제 이거 한 단위 바이트 단위로 이거 8비트씩 바로 계산되는 거예요. 한 비트씩 계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6바이트가 있는 경우 B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AS 암호에 사용되는 키 크기는 평문 입력을 암호문 출력으로 변환하는 변환 라운드 수를 지정한다. AES 암호에 사용되는 키 크기는 평문 입력을 암호문 출력으로 변환하는 변환 라운드 수를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라운드 수는 다음과 같다. 128비트 키는 10라운드, 192는 12라운드, 256은 14라운드. 이게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했죠. 포워드, 사워드. 계산하기 힘들면 6호드, 8호드, 이렇게 8호드 이렇게 외우는 게 쉽죠. 예, 이렇게. 자, 각 라운드는 암호화 키 자체에 의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몇 가지 처리 단계가 있다. 자, 10라운드도 가지고 설명해요. 10라운드. 자,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평문을 128비트로 블록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128비트가 들어오고, 이 128비트를 4x4 크기의 행렬로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면 128비트, 10라운드면 128로 자르는 거거든요. 12라운드, 12비트, 뭐냐, 12라운드면 192로 자르고, 그 다음에 14라운드면 256비트로 자르는 거예요. 지금 10라운드이시니까 128로 자르는 거예요. 128을 이렇게 4x4로 만든 다음에 애드 라운드 키를 하는 거죠. 이게 이니셜 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번 들어가고 마지막 10번, 그래서 여기서 10번 들어가, 10라운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니셜 라운드는 뭐라고 했어요? 라운드 키 10개를 뽑아내기 위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10개의 라운드 키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1, 2, 3, 4, 이걸 몇 번? 권투선수가 몇번 띄운다? 9번 돌리는 거, 9번. 한번 돌리고, 똑같은 오지를 또두번 돌리고, 세 번,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하는 거죠. 매 라운드의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계속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수가 많아질수록 그 복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 거죠. 여기 라운드 키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라운드 키를 10개를 뽑아내고, 여기서 라운드 키 10개를 뽑아내고, 이 단계를 9번 거치는 거야. 9번 거치는데, 라운드 키는 add 라운드 키할 때, 이때 이 결과치하고, 라운드 키하고, 뭐 한다? XOR 한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XOR 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라운드는 10번째 라운드 키하고, 이것 중에 add 라운드 키하고, XOR 한다. 이 과정.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키 스케줄. 키 생성이라고 하시면 되죠. 키 스케줄보다는 라운드 키 생성, 라운드 키 생성. 10라운드를 기준으로 다음부터 나오는
다음은 10라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아이씨 10라운드예요. 10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네 바이트를 한 오드로 하는 네 오드 키 128비트를 입력하여 이때 44개 10라운드니까 10라운드니까 네 오드씩 해서 44개를 만드는 거죠. 44개. 그럼 44 나누기 10이면 4오드씩 라운드 키가 4오드라는 거죠. 4오드. 그래서 128이라는 거죠. 128. 4바이트를 한 오드로 하는 4오드의 키 128을 입력하여 44오드의 스케줄된 키를 출력하여 매 라운드에 4오드씩 사온다. 라운드 키는 얼마나? 128. 128이라는 거죠. 4오드. 이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데. 이렇게 표현하죠. 128비트를 입력하여 128비트 라운드 키를 10개 생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128비트를 입력받아 128비트 라운드 키를 몇 개? 10개 생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뭐 이렇게 쓸지 모르겠는데. 자, 각 라운드별로 수행되는 변환. 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한다? 이 거꾸로는 서브 바이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서브 시프트 맥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부터 돌아가야지. 너부터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가 맨 마지막이잖아. 이렇게.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웃풋 라운드 키에 대한 로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설명? 이거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칼럼 애드 라운드 키. 이게 아웃폰 돌아가잖아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각 라운드별로 수행되는 변환 서브 바이트 SB라고 표현하죠. 바이트 쓸데없는 말은 서브스티튜션 치환을 의미하며 S박스에 의해서 치환이 수행된다. S박스에 의해서 쓸데없는 말 만지거나 엑스박스에 의해서 치안이 수행된다. 치안, 엑스박스. 자, 다시 해보죠.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해야 돼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반복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치안. 서브스티튜션. 맞죠? S박스라고 불리기로 하죠. 이건 뭐냐면 I love you 할 때 I를 뭘로 바꾸고 뭐 다른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L은 뭐 달러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한다. 혼돈이라고 부르고 이걸 영어로 confusion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permutation, 이동 permutation 프리로케이션 해서 치환 하고 이동이라 해야 되나 이걸 퍼뮤테이션 이걸 핏박스라고 하는지 퍼뮤테이션 핏박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제 I love
유를 할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원래 이렇게 됐는데 아이를 두번쓸 수도 있어요. 아이를 여기에 이동시키고 또 아이를 맨 끝에다 이동시켜서 이 규칙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두 개로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확산 시켜버리는 거죠. 어? 나는 분명히 암호가 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암호가 두 자야. 이렇게 사람을 확산시켜 버릴 수도 있어. 크게 확산시킨 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규칙만 아니면 원래의 문자로 다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확산시켜 버려. 확산. 응? 이게 디퓨전이죠. 이렇게 확산시킬 때 쓰는 거 핍박스 이거 자리를 이동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자 S박스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프트로 오는 뭐예요? 높은 확산을 디퓨전 확산을 수행하여 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행 행을 바꾸는 거 행을 시프트로 행을 바꾸는 거야. 행을 자 행렬할 때 행렬이잖아요. 행렬 어떤 걸 바꾼다? 어떤 걸 시프트 한다? 행. 자, 이게 행이죠. 한행. 한행. 이행. 맞죠? 삼행, 사행이 되고. 이게 뭐 열이죠. 1열, 2열, 3열, 4열. 지금 행을 말하는 거예요. 로우, 시프트 로우. 그래서 시프트해서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위치를.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시프트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건 뭐예요? 확산이잖아요. 핏박스. 이렇게 바꾸는 거죠. 1열은 0칸, 2열은 1칸, 3열은 2칸, 4열은 3칸. 이렇게 이제 시프트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한행을 떼어오는 거죠. 어떻게 시프트 시킨다? 얘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거죠. 시프트. 얘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위치를 바꾼다. 확산. 핏박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을 먼저 시프트 시키고, 확산시키고, 시프트 로우를 표시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죠. 1, 1, 1, 2. 이렇게 하고, 2. 하나씩 확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 3. 2, 0, 2, 1. 첫 번째, 이게 규칙이 다 틀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애는 그냥 가만 놔두고, 두 번째는 한 칸만 시프트 시키고, 두 번째는 두 칸을 시프트 시키고, 세 번째는 세 칸을 시프트 시켜버려요. 세 칸. 그래서 세칸 시프트 시키니까 얘가 세 칸이니까 2까지 오는 거예요. 맞죠? 세 칸씩. 처음엔 0칸, 한 개도 시프트 안 시키고, 이건 한 칸씩 시프트 시키고, 이건 두 칸, 얘는 세 칸을 시프트 시켜요. 이렇게 시프트 시키는 거죠. 이렇게. 1열은 아니고, 1행은 0칸, 2행은 1칸, 3행은 2칸, 4행은 3칸 좌측으로 시프트한다. 이런 말이죠. 확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믹스 컬러, 높은 확산을 위해서 열 혼합을 의미한다. 열 혼합을 의미하며 한 열에 주어진 행렬과 행렬곱을 수행한다. 행을 했으니까 지금은 믹스 칼럼에서 칼럼 믹스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믹스 시킨다? 뭐 예를 들면 주어진 행렬이 이거. 주어진 행렬과 지금 주어진 행렬과 이게 주어진 행렬이 어떤 행렬이 딱 정해진 행렬이 있어요. 어떤 값들이 다 이미 다 정해진 게 있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행렬 값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한 열하고 뭐 한다? 곱셈을 하는 거죠. 곱셈. 이렇게. 이 곱셈, 행렬 곱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AB하고 CD를 곱셈하면 AC, AD, 그 다음에 BC, BD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개가.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걸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걸. 믹스 시키는 거죠. 이게 믹스.
이제 처음에는 행을 그다음에 열을 믹스시키는 거죠. 행은 시프트 시키고 열은 특정한 어떤 매트릭스하고 그 행렬 간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행렬 곱을 통해서 어떤 값을 도출하는 거죠. 자, 마지막이 add 라운드 키에서 라운드 키 더하기는 평문 또는 암호화 과정에서 출력된 결과값과 여기서 출력된 결과값하고 여기서 출력된 이까지에서 출력된 결과값하고 라운드 키하고 XOR 시키는 거죠. 네. 아시겠죠? add 라운드 키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add 라운드 키 출력 값을 기반으로 서브 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칼럼, add 라운드 키 수행하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믹스 칼럼은 생략된다. 마지막에서 믹스 칼럼은 생략되는 거죠. 믹스 칼럼만 생략되는 거죠. 서브, 시프트, 믹스 칼럼만 생략돼서 마지막 돈다. 이게 이제 AS에 그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정렬을 뭐야 그걸 또 너무 그걸 허비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리아. 아리아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뭐냐? 암호화. 암호화가 뭐냐? 페스털 구조에서는 시드. 그 다음에 SPN 구조에서는 어떤 거? 아리아. 뭐 이런 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최적화에선 인볼루셔널 SPN 구조를 갖는 범용 블록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2004년 산업자원부의 자원부에 KS 인증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가표준 암호 알고리즘으로 기능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웹 표준 중 하나가 되었다. 아래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 블록 크기는 128이다. 그 다음에 키 크기도 128, 19, 256, AES하고 동일하다. 맞죠? 전체 구조는 SPN 구조다. 얘도 SPN이에요. AES, ARIA, SPN 구조. 예. 그리고 라운드 수는 AES비에서 두 개씩 크다. 12, 14, 16이다. 잊지 마세요. 12, 14, 16. 그러니까 AES하고 ARIA는 똑같지만 라운드 수만 ARIA가 더 많다. ARIA는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아리아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산은 XOR와 같은 단순한 바이트 단위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리아라는 이름은 아카데미 리서치 인스티튜트 에이전시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아리아 개발에 참여한 학연 간의 공동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아리아?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스타일 대 SPN 구조.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페이스타일 구조의 종류가 페이스타일에 속하지 않는 암호화 방식은 그러니까 AES, ARIA 그 다음에 SPN 구조가 아닌 암호 방식은 DS, 3DS, SID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DS는 64, 3DS는 64, SID는 뭐 192, AES는 128, ARIA는 128 이렇게 하면서 뭐가 틀렸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싸그리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 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80년대, 90년대 미국 연방 정부 표준으로 사용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64비트 블록 크기에 56비트 이러면 자, 데스라는 거죠, 무조건. 길이를 지원하며 현재는 안정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공고되지 있지 않다. AES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안정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공고되고 있지 않는 기존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현재 미국 연방 정부 표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며 128 블록 크기에 128, 192, 256 가변 키 길이를 지원한다. 이 뭐예요? AES지. 국내에서 민간 부분인 인터넷 사업, 전자상거래, 무선통신 등에서 민간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999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128비트, 256 대칭키 블록 알고리즘. 키사가 만든 것은 시드라는 거죠. 키사가. 키사 나오면 무조건 시드라는 거예요. 시드. 키사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나올 때.
자, 기타 대칭키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하이트는 RFID USN. 이게 나오면 하이트라고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RFID USN. 얘들 특징 뭐예요? 저전력, 맞죠? 경량화. 이때 쓰는 암호화가 뭐냐? 헤이트라고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김일성 정화 2005년 키사와 애트리 부설 연구소 및 고려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64비트 블록 암호이다. 자, RFID, USN, 저전력, 경량화, 이 단어가 나오면 뭐다? 하이트, LEA. 201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128비트 경량 고속 블록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게 나오면 뭐다? LEA. 중요한 건 헤이트 LEA다. 두개다 누가 개발했다? 국내에서 개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거. 키포인트가. 모바일 기기 등 경량 환경에서 기밀성을 제공한다. 사물 인터넷 등 저전력 암호화에 사용된다. LEA. 예. LEA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미국 연방 표준 알고리즘. AES보다 1.5배에서 2배 빠르다.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블록 크기 128, 그다음에 킥 길이는 1281256. 똑같죠? 이게 AES하고, 예. 근데 구조는 틀리다는 거죠. ARX GFN 구조고. 자, 마지막 LSH. LSH는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전자 서명 등 인증 관련된 것들. 분야에서, 암호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암호학적 해시 함수이다. 해시 함수라는 거예요. LSH. 해시 함수. 출력 길이 224, 256, 384, 512. 구조는 뭔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조를 쓰고 있답니다. 자, 문제는 국내 암호 모듈 검증에서 검증 대상 암호 알고리즘으로 지정된 비밀키 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것은 국내에서 비밀키 블록. 비밀키란 것은 뭐예요? 키가 한개 있는 거. 대칭키. 대칭키 알고리즘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AS 국내 아니죠? AS 국내 아니죠? 그 다음에 AS 국내 아니죠? 그럼 나머지 뭐예요? 아리아 시드 LA잖아. 이게 국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서 만들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대칭키,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